466페이지 주택법 일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몇 문이 나올까요? 그렇죠. 7문이 나오죠. 자, 7문이 나오면 이 법은 양이 좀 적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5개 이상 마치도록 목표를 정해서 공부하십시오. 마칠 수 있거든요. 먼저 이 법은 주택을 건설, 공급해가지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겁니다. 그래, 또 주거순회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주택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때로는 투기바람이 세게 일어나지 난리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 주택 경기가 좀 세게 일어나면 투기바람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투기를 잡기 위해서 투기 관리도 지정하고 이 법에 따라. 그리고 그래서 분양권 전면을 제한해서 다음도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요. 또 이 주택을 건설해서 팔아먹는 자들 너무 비싸게 팔아먹는 또 우리 국민들 주택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적용을 해서 주택가격 좀 저렴하게 공부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 법에 나오는 용어의 뜻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주택 건설 공업 자체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법에 나오는 용어들 좀 보고 마치겠어요. 이 법에 나오는 용어 중 먼저 주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주택은 이렇게 하나의 세대원이 이 건물에 들어와서 건축물에 들어와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그 건축물은 주택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이란 건축물의 밑바닥인 그 부속된 토지 그 부속된 토지는 주택이라는 건축물을 구성할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무관합니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없으면 주택인 건축물은 탄생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속된 토지는 주택이라는 개념에 포함될까 제외될까? 오 좋았어. 근데 시험에서는 제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틀려요. 포함한다. 만약 부속된 토지 없이 주택인 건축물이 탄생됐다면 이런 건축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토지다. 토지인데 하늘에다 실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딸랑딸랑 세워놨다. 그러면 부속된 토지가 주택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부속된 토지가 꼭 있어야 된다. 부속된 토지도 주택 개념에 포함된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독하고 뭐 공동. 근데 시험에서 복합주택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들고 두 가지가 있다. 단독 공동. 단독택은 소유권이 하나.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권이 두 개 이상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면 공동택 돼요. 이때 단독택은 종류가 세 개. 공동택도 세 개.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서 건축물 용도 분류 파트를 공부했고 거기에서는 단독택이 4개, 공동 4개 있습니다. 공부했죠? 그러나 주택법은 다르다. 주택법은 대규모 주택을 건설 공급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법으로서 이 단독택 중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부했던 공간은 주택에서 빠집니다.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준다고 했어? 공직자. 누구한테 준다고? 공직자에게 줘요. 누가? 관청에서. 누가 준다고? 관청에서. 그래 공간이라고 그래. 총리 공간, 도의사 공간, 교장 선생 관사 공간 이런 것들이 다 공간이에요. 그래서 주택보로 놓으면 공간은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또 공동택 중 기숙사도 아니다. 주택 아니다. 이 기숙사는 우리 국민에게 대규모 건설 공급해서 국민의 주관력을 도모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것은 잠자는 건물에 불과해. 잠잘 수, 기가하고. 누가 와서 잠자고 기가하느냐? 학생들, 대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기숙사, 또 공장 내 종업원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대규모 건설 공급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택법상 주택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단독택은 하나, 둘, 세 개,
공동주택 하나, 둘, 세 개로 줄어든다. 여섯 개가 주택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죠. 그 종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은 그냥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있다. 그 뜻은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했던 것과 똑같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게 469페이지 있었어. 이제 금방 설명한 게 몇 페이지 있었다고? 469페이지. 여러분은 469페이지 동그라미 1번 꼭 봐두시고 주택에서 보고 계시죠? 끝으로 가서 깔끔하게 읽어주시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끝으로 보면 단독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한다. 그 말 보여요? 보이죠? 거기다 줄 거 봐. 단독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줄 것나요? 줄 것으면 가로 2번 구조에 따른 구분해서 동그라미 1번 단독택,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 그걸 묶어쳐봐. 묶어쳐서 고려 화살표 보내. 아까 밑줄친 데서. 보냈나요? 보냈다. 그러면 다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단독택이랑 그 말에다 줄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박스 안에 1, 2, 3 있죠? 고려 화살표 보내. 단독택이란 몇 개 있다고? 3개. 줄 거. 단독택, 다중택, 다가구택. 2번. 공동택이랑 그 말 따라 줄 거. 박스로 화살표. 세 가지. 아, 연, 다세대. 이것만 딱 봐두면 돼. 알겠죠? 아파트, 열택, 다주택. 이렇게 딱 봐두셔요.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올라채 채우기. 준주택이 있을걸? 준주택 바로 위에. 위에. 준주택 보여요? 줄 거. 준주택은 여기 뜻이 그래. 준주택이란 이렇게 쓰고 준주택이란 것은 주택일까 아닐까? 오, 그게 나왔어. 아니다라고. 일자에 떴다.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나왔죠? 주택 예우건축물이에요. 예우건축. 뭐라고? 그 주택 예우건축물은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주택 예우건축물로서 그 건축 주택의 건축 및 그 부속 토지로서 바로 주거생활로 이용하는 가능한 건축물인데 아무튼 주택이 아니다 이 정도만 봐두시고 이제 시험금으로서 그러면 준 주택이 종류가 네 개 있는데 네 개 뭐냐 이거 아는 것이 시험금이죠. 몇 개 있다고요? 네 개. 네 개를 이렇게 암기해놔. 다, 기, 노, 오. 뭐라고? 다, 기, 노. 다가 뭐냐? 다중생활설.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생활선 두 가지가 있었어. 이걸로 쓰고 있는 바닥면적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실이다. 미만이면 바로 제2종 근생이다. 이거 했는데 이 둘 다 다중생활선이라면 준주택으로 분류가 된다. 주택법에서는. 알겠죠? 무엇을 가야 된다? 준주택. 그다음에 이건 뭘까 이제? 이거 맞출 수 있을까? 기숙사. 이건 노인복지. 이건 오피트 이렇게. 이건 준주택이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으로 먼저 가면 민영주택이 나오고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이 나오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비교해 두셔. 두 개 비교를 해서 정리해 두십시오. 자, 이 민영주택이 뭐냐 그리고 국민주택이 뭐냐 이걸 잘 구분해 두셔야 되겠어요. 민영주택부터 먼저 보면 뜻이 그래. 민영주택이란 무슨 주택을 제한주택이냐? 그래, 그래.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주택이에요. 그러면 국민주택 뜻을 알면 민영주택은 이제 드러나죠. 그래, 국민주택이 뭐냐? 중요해. 국민주택이 또 한마디 이렇게 써놓을까? 이 국민주택은 아주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에요. 주택이 없는 자에게만 공급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알겠죠? 주택이 콩 많은 거라도 있으면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절대 국민주택은 공급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이 없는 자들을 주관적으로 도맡아주는 건데요. 이 국민주택은 뜻이 그렇습니다. 국가가 건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거나 지방공사가 건설했어요. 이렇게. 건설한 주택인데 그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돼요.
뭐라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돼. 그래야 국민주택이 돼요. 또 여기 봐봐. 국가 거 지방 자산 그 돈을 재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재정. 또 여기서 들어보셔. 이 국민주택 건설할 때 쓰려고 정부에서 채권 팔아서 적립한 기금이 있어. 뭐 복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발전 이런 거 팔아가지고 적립한 기금을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그래. 주택도시기금에 따라 적립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어. 이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 그 지자체 그 돈을 재정이라고 있죠. 이 기금에 자금이 있어. 이걸 지원받아가지고 누가 건설했든 묻지 않아. 그래 지원받아서 건설하든 계량하든 그런 주택인데 그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야 국민주택이 되고 이 요건에서 벗어나면 다 민주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국민주택 규모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여기가 수도권이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뜻이 그래. 여기 봐봐.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이인청원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국토가 있고 국토가 있는데 극히 일부잖아요. 지도 보면 콩만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5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는 이거에서 여기에 절반이 살고 있어요. 2,500만 밀집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주택이 없는 서민들 많습니다. 고로 여기는 이 국민주택을 건설공할 때 각 여기 봐봐요. 이때 건설해서 만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단독택 만들었어. 아니면 공동택 만들었어. 단독택은 한 집 두 집을 호란만 쓰고 공동택은 한 집 두 집을 세 자만 쓰는데 이때 1호 1세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국민주택이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도권은 얼마까지만? 85. 그래 여기 봐봐. 이렇게 탄생됐다. 그때 여기는 무조건 85제곱미터 해야 돼. 1호 1세당 주거 전용 면적이. 그래야 국민주택이 돼. 이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라 하거든. 또 여기 보세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중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롱림 자연보전이 있는데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 도시역이거든. 도시역에서도 역시 85제곱미터 이하만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한다. 근데 여기 봐봐. 수도권도 아니고 비수도권이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이 있거든. 읍면적은 땅값은 싸.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그럼 이건 국민주택인가 아니 봐봐요. 한국 토지동사가 수도권인 읍 면에서 건설한 주택 중 주거 전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도 국민주택이다. 안 되죠? 얼마까지면 된다고 써? 85. 오케이, 좋았어. 여기에 수도권의 읍면적이 있어도 무조건 85이에요. 수도권. 이해되죠? 저 수도권에 연천군이 있거든. 경기도 연천군. 그것도 수도권인데 그런 읍면적이 있어도 그건 무조건 얼마까지만? 85까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본다. 알겠죠? 이해가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우, 대단하시오. 놀랬어요. 금방 맞췄어. 오, 박수. 여기 계신 분들은 100% 합격하실 거예요.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100% 합격하실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밑에 그러면 이때 주거 전용면적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박스를 보면 1. 단독택은 그 단독택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가지고 주거 전용면적 계산하는데 다만 지하실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본 건물이 주택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이 있다면 이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 계산할 때 뺍니다. 보고 계셔요? 다만 이 지하실이 거실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있다면 이것은 주거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거예요. 뭘로 사용되고 있으면? 거실. 거실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주거 전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오, 좋아죠. 포함된다. 잘 이해하셔야 돼. 거기다 써. 머리 좀 쓰자. 이렇게 써놔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동택의 주거 전면적은 A백의 뭔 선을 기준으로 산냐 한다? 그렇습니다. 내부선이지 중심선 하면 틀리겠다. 이, 여러분이 봐보세요. 이게 지금 아파트라고 가정해봐. 이거
101동 601호를 분양받아서 지금 들어와 살게 됐어. 아파트 공동태. 그때 여러분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가족 구성원이 주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주거 전용면적이라고 그래. 이때 여러분이 아파트 주인이다 그러면 예벽이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있다고? 예벽. 예벽이 60cm로 딱 이렇게 둘러채고 있다 합시다. 그때 예벽의 두께가 60cm면 가운데 30cm 들어가면 이게 중심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은 내부선 되는 거예요. 바깥은 바깥선 되는 거예요. 이때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주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은 내부선까지예요? 중심선까지 들어갈 수 있어? 내부선까지. 중심선까지 물리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 깨져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내 땅, 내가 어? 주거 전용관이니까 나 들어가서 내 마음도 쓰겠다. 어떻게 써요? 머리 깨져버린대. 그래서 내부선까지를 주거 전용을 계산한다. 중요해요. 뭔 선까지요? 내부선. 내부선. 알겠죠? 예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아까 봐보세요. 이렇게 예벽이 두껍다. 그러면 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공용 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공용 면적. 그래서 주거 전면적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돼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세요. 오른쪽 넘어오면, 세대 구분용 공동태 나오죠? 세대 구분용 공동택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니은하고 디귿 박스 안에 들어와서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1번과 2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이 둘 다 기억의 뜻을 먼저 봅시다. 세대 구분용 공동택 뭐냐? 공동택의 주택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101동 601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공동택. 그러면 여기는 구분 소유권 몇 개만 인정돼? 하나. 그때 그건 주택 한 개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택 한 개. 그때 주택 한 개를 이렇게 구분해. 이게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60평짜리다 그러면 이거 혼자 분양받아서 산다면 너무 넓잖아요. 그렇죠? 청소하려면 하루 걸려. 하루 청소. 왜 청소하고 몸살나서 누워버리잖아요. 그래 이때 이게 너무 넓다 혼자 쓰기에는 그때는 이걸 10개로 쪼개면 각각 6평씩 쪼개지죠. 6평씩 쪼개 몇 개 나온다고? 10개. 10개로 딱 애당초 살게 넣어버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 소유권 하나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나는 하나만 와서 공간 살고 나머지 9명은 세 받으면 돼요. 그때 9명은 법적으로야 이거 주인한테 이거 나한테 구분 소유권을 인정 좀 해주세요. 팔아서요. 그때 구분 소유를 해줄 수 있냐?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은 법적으로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하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의 핵심이에요. 기억. 세대분용 공동택이란 공동택 주택할 때 주체 앞에는 1위 소멸해서 한 개의 주택이 있는데 한 개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요. 생활이 가능한 구조라 돼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의 핵심. 없는 주택이 세대구분용 공동택인데 이런 공동택은요 애당초 이렇게 신규로 만들어서 분양할 수 있어. 그때는 주택법상 뭘 받아서 그렇게 하느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박스 안에 봐봐. 1번 이 법은 주택법이요. 그따 써봐. 주택법이라 법이 뭐라고? 1번 주택법.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건설했다 담죠. 건설한다 그 말은 신규단 말이에요. 신규. 신규로 건설하는 공동택 경우는 가, 나, 다, 라르 요건을 맞춰야 돼. 요건을 맞춰서 세대분용 공동택 건설하는 겁니다. 어떤 요건 맞으냐. 아까 아홉 집은 세도고 여러분이 아까 한 공간을 여러분이 살 수 있죠. 그때 세대로 산 사람들이 지냐면 눈치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야 각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마다 바로 별도로 뭐 넣어줘라? 욕실도 넣어주고 부엌도 넣어주고 현관도 넣어서 설치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로 산 사람이 쥐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줘라 이렇게 하고 2번, 4번 하나의 세대가 만약 여기 아까 이 그걸 분양받았던 사람이 여기 혼자 살고 있었어. 근데 홀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잘하다가 배우자 만났어요. 배우자. 그럼 배우자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60평인데 세입자 다 보내버리고 우리 둘이 삽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분양받았던 사람이 남자였다.
여사를 만났는데 여자가 너무 돈이 많아 버려요. 그래서 이 세 월세가 지금 600, 700 나오는데 이거 받지 말고 보내버립시다. 우리 둘이 운동이나 하면서 합시다. 60평에서 보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든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변형시킬 수 있도록. 바로 다음은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을 설치하든 경량 구조의 경비를 만들든 이렇게 해라. 아예 그냥 튼튼하지 말라. 언젠 내부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라. 설계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세대군용 공동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넘지 말라. 자 보세요. 지금 새롭게 사업계획서 받아서 건설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분양해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근데 여기다 지금 10동을 배치한답시다. 10동이 아니라 9동. 9동 이렇게 배치해서 지금 건설해서 분양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1동부터 9동까지가 똑같이 각각 그 동에 100세대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서는 세대수는 총 몇 세대가 되겠어? 900세대죠. 몇 세대가 된다고요? 900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900세대인데 아까 이 세대 구분용 공동택은 이렇게 여기 승강기를 넣었다. 여기 이렇게 양쪽에 배치했다. 세대를. 그때 여기 승강기를 해가지고 여기 다 이렇게 세대마다 10개로 쪼개버렸다. 여기 다 쪼개서 세대 구분용 공동 넣었다. 그러면 이 단지에 주차 공간이 온전히 확보될 수 있겠어? 부족하겠어? 엄청나게 부자하죠. 그래 10동을 9동을 다 세대 구분용 공동 넣어버리면 이 단지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서 날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이 단지에 들어설 전체 세대 900세대라면 900세대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용 공동 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세대 구분용 공동도 만들고 싶어도 900세대 중 얼마까지 가능해? 300세대. 이해됐죠? 그 말이에요. 그 말. 3분의 1 넘지 말라. 자, 4번. 세대분용 공동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 전체 세대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3분의 1. 수치 기하기 좋죠? 3분의 1 넘지 말라. 근데 이때 그러면 이렇게 이 3동만 이렇게 했다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3동. 이렇게 3동만 세대분용 공동 넣었어. 이렇게. 300세대. 넣었는데 이때 이 9동 전체의 연면적이 바로 9만이 됐다고 하지. 9만 정도부터. 그때 이 3동 연면적이 바로 얼마 넘으면 안 되냐? 이것을 3분을 넘으면 안 돼. 그러면 얼마여야 되겠어? 3만이면 끝나야 된다. 알겠죠? 이걸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보면 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면적 합이 바로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면적 합계의 얼마를 넘지 않도록 해라?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디귿으로 내려가겠어. 디귿. 디귿을 먼저 보겠어. 이때 봐보세요. 이렇게 주택을 단지 만들어서 공부하는 사업체잖아요. 이 사업체는 이 단지 조성해서 공부할 때 공동택 주택만 이렇게 건설해서 분양하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이 공간에 이것도 넣고 부대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멋있다고? 부대시설이. 여기 주차장 같은 거, 어린이노트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여기다 봉인실을 넣을 수 있어요. 봉인실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복리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설 봉인실인데 봉인실은 놀이터라든가 어린이노트. 놀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경로당, 유치원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주민 운동시라든가 근린 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봉인시설 하는데 뭐 슈퍼 같은 거 그리고 부대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도로 그다음에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경비실 담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은 여기 들어서는 세대수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달라져요. 응? 놀이터 크기도 달라지고 경로당 크기도 달라지고 응? 주차장 크기도 다 달라져. 그때 이 세대 운영 공동택이 들어섰을 때에 이 세대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아까 여기가 10개로 쪼개겠다 할 때 10세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한 세대로 계산하고 끝내자라는 것이 디귿이야. 디귿. 디귿. 그러면
이 주택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또 앞에 건설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바로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들은 그 구분된 공간을 세대수에 관계없이 몇 세대로 계산하자.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고 끝내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반해서 박스 안에 들어가서 2번. 2번은 이런 거예요. 이미 여기 이것은 이제 2번은 신규가 아니라 국거시고 이미 만들어졌던 공동주택 단지예요. 국거. 뭐라고? 구. 그래, 여기 봐봐요. 이미 이거 봐. 이거 세대, 여기 봐봐요. 여기 보세요. 세대 구명 공동택이 아예 안 만들어진 그냥 순수한 이런 공동택 단지였어. 근데 여기에 살고 계신 분이 60평이 살고 있다. 자기 집이 예를 들어서 평수가 크다. 과거에 일기 신도시인 일산에다 신도시 만들어서 공동택 건설공업할 때는 평수가 컸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부터 30년 전에 바로 우리 가족 구성원 주로 대가족 많았어. 내가 부부면 애들도 있고 엄마 아빠도 모시고 사는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아파트 규모가 커야 돼. 엄마 아빠 살 방도 만들고 내 부부가 살 거 애들 키울 거 이렇게. 그래서 큰 평수 만들어서 공부했습니다. 일산에. 근데 지금 이제 30년 지나고 보니까 애들 다 결혼시켜 동시켜버렸어. 엄마 아빠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면 어때? 어떤 분은 배우자도 돌아와서 혼자 사는 집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 60평에서 혼자 살면 너무 어때요? 크죠? 공간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했어. 이 주택 여기 월세 받아 못 쓰도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좀 해 나가도록 법적으로 허용 좀 해주라. 그래서 이 50평 60평 가서 보면 현관 있고 옆에 보면 방이 있어. 방이 4개 5개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세 나가지고 월세 30만 50만 받으면 생활비로 쓰는데 좋잖아요. 그리고 주택난도 해소하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작년 재정 2번을 만들었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그게 2번이 2번. 이때 그거 만들 때는 무슨 법에 따라 하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무슨 법에 따라 하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여러 가지 그 행위허가를 받아 그거 하겠다라고 신고 대상 뭐 하고 그래서 공동택을 그걸로써 설치하면 돼. 이걸 세대분형 설치 기준이라고 그래. 설치했다 또 합시다. 설치. 2번 설치한다 건설한다. 설치한다 그래. 이 세대분형 공동택으로 설치할 때 가나 다라 요건을 맞추면 돼요. 가나 다라 묶어서 써봐요. 공동 세대분형 공동택 설치 기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것은 건설이란 말 쓰자고 뭐라 한다고? 설치. 설치. 자, 지금 여기가 구 공동주택 단지예요. 이미 이렇게 이미 공동주택 분양되어서 살고 있는데 가운데 승강로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세대가 배치되어 있다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세대가 배치되어 있어. 60평짜리 50평짜리 배치되어 있다 합시다. 그때 이제 이게 A집이다 그러면 A 혼자 살고 있죠. 이걸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커. 이렇게 출입문 열고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고 또 옆에 화장실이 있고 거실이 크고 또 방이 있고 부엌 방이 있고 또 이렇게 부엌 있고 부엌이 아니라 욕실 있고 뭐 또 방 있고 이렇게 네 개 있다 합시다. 네 개. 근데 이게 여기 입구는 이렇게 독립해서 세 넣어가지고 어 월세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이 세대분형 공동 설치예요. 설치. 이렇게 세대분형 공동 설치해서 세입자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세입자가 들어와서 생활할 때 진양은 눈치 전혀 보지 않도록 이 독립된 출입문부터 만들어주라 이렇게 하겠어. 뭐부터 만들어주라고? 독립된 출입문부터 설치를 해줘라. 이게 첫째입니다. 나 한번 봐봐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로 출입문을 만들어주라. 구분 출입문을 만들어주라. 설치해주라. 그리고 무엇도 만들어주라? 욕실도 넣어주라. 부엌도 꼭 넣어주라.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여기 봐봐요. 지금 아파트 입구가 지금
이 집에 들어간 출입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가 별도로 어떻게 여기 공사해가지고 이렇게 독립된 구분 출입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공사 아주 쉽지 않죠. 공사 많이 들어가겠죠. 아니 여기를 어떻게 쪼개 이거 입구를 다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아무튼 알아서 해라 이거죠. 쉽진 않아요. 독립이 그리고 욕실 아까 넣어주면 되고 부엌도 또 해줘. 싱크도 넣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독립된 주거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 때 봐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집이 엄청 크다. 평수가.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다도 하나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빼고 세 개 만들어버린다? 이거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단지가 또 주공간이 열악해져 버리잖아요. 주차공간 한정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원래 자기 승용차 하나만 있어도 될 것을 지금 세 명을 받아들이면 또 승용차 증가할 거 아니에요. 단지 엉망진창이 되죠. 또 여기가 900세대라면 1000세대 단지다 하면 1000세대 다 해버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는 야 아무리 많이 만들고 싶어도 자기 집 빼고 하나만 더 넣어라. 이걸 합해서 두 개로만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나옵니다. 1번, 4번이 그거예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 합해가지고 몇 개까지 만들어라? 두 세대. 더 이상 안 된다. 이것과 아시죠? 이해하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세요. 4번 보면 세대 분양 공동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 전체 세대 얼마를 넘어 안는다? 그래. 여기 보세요. 여기가 그냥 단지에 900세대라고 가져봐요. 9등 있었어. 기존에 9등 있었는데 총 해보니 900세대 있어. 다 세대당 전용면적은 평수란 말 써서 안 되지만 60평 앞동 뒷동은 50평 이렇게 큰 평수의 단지로 돼 있었어요. 그때 900세대가 다 이렇게 세대 공동을 설치하면 900세대였던 것이 하나씩만 늘어나도 또 900개가 늘어서 1800개가 돼버리잖아요. 몇 개 돼버린다? 1800. 야,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전체 세수가 900세대면 900세대 10분의 1만 허용하겠다, 개수는. 그러면 900세대 10분의 1은 얼마예요? 90세대까지만 늘릴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90세대, 여기 보세요. 각 동에 원래 기존의 세대 90세대 있어요. 90세대 있다. 100세대 있다. 100세대 있어. 그래서 900세대는 단위인데 여기에 90세대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 101동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따라서 다 해버렸다. 그럼 어때? 다른 데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먼저 선수치산 장땡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야, 각 동에서는 바로 이 정도 넘지 말라. 각 동에 100세대라면 100세대의 3분의 1 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 넘지 마라? 3분의 1. 그래? 만약 100세대의 3분의 1이라면 101동에서 최고 33세대까지는 할 수 있겠죠. 34세대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3분의 1이니까. 알겠죠? 자, 그걸 좀 받으세요.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넘지 말까? 10분의 1 넘지 말고. 해당 동의 전체 세대 얼마를 넘지 말까? 3분의 1. 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